지난해 제주의 한 유명 해수욕장변에 문을 연 이 카페. 보통 붐비는 시간대인데 손님이 전혀 없습니다.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라 초기엔 꽤 매출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3천만 원 수준인 1년 연세 내기가 버겁습니다. 하루에 한 30만 원 정도만 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, 솔직히. 한 잔도 못 한 적도 있고. 갈치조림을 파는 이 식당도 점심시간 텅 비었습니다. 코로나 때는 외국을 안 가고 제주도로 많이 왔잖아요. 거의 40% 줄었다고 봐야죠. 우리뿐 아니라 그렇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더 못 버티면 선택지는 폐업밖에 없습니다.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해안도로입니다. 주변에 오가는 차량들은 많지만 인근 건물엔 이렇게 임대 문의가 붙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제주의 지난해 폐업률은 20.9%로 코로나 전후를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가팔랐습니다. 올레길 풍경에 반해 제주에 정착해 카페를 연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결국 카페를 닫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합니다. 저도 아마 그 로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리고 싶고 너무 안 팔리니까 제가 냈던 권리보다는 못 받았죠. 섬 특성상 운송료가 더해져 재료값, 유지비 등이 더 높고 인건비와 임대료도 비쌉니다. 장사가 잘 되면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데 엔저로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급증하자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겁니다. 상업지 아주 좋은 데는 월 1000 그 이상이거든요. 공실이 많죠, 지금.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돈을 쓰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요. 이런 상황에서 비계 삼겹살, 바가지 요금 등 곱지 않은 시선까지 가세해 제주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SBS 박예린입니다.